오늘은 국회 14분 하차되네요. 예. 14분부터 해보죠. Those Americans whom I most honor and who were the founders of their country never accepted money for their service.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들 미국인들, 그리고 그들 나라의 여기서 엔드는 뭐뭐 연결해줄까요? 봐서는 훔과 후를 연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그이 나라의 설립자들인 진짜인 그런 그들 그 미국인들은 이런 얘기죠. 미국인들. 네. 그다음에요. 그들의 서비스에 돈을 결코 받지 않았다. 예, 소비선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ashington would accept no salary as commander in chief for 7 years, no as president for 8 years. Washington은 7년 동안 대장군 정도가 될까요? 커맨드 인치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 총사령관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대통령으로서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 예. 우주는 무슨 뜻일까요? 왜 쓰였을까요, 여기? 이 조동사가 나오면은 특히 우주라는 조동사는 문법이 다른 조동사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해요. 그 중에 뭔지를 분석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워싱턴의 의지. 예, 주어의 의지죠.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워싱턴이 실제로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물론 이거 자체로 뭐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 워싱턴은 그돈 많은 미망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 거 예, 그래서 돈을 굳이 받지 않아도 생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 정황 없이 단순히 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복도 많아요. 15번. Engaging at a mountain range from a distance, the peaks seem to rise clear against the sky. 디스턴스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것도 어떤가요? From a distance요? 먼 곳에서 이런 얘기예요. 먼 곳에서 distance는 뭐, 먼 곳, 거리, 떨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거리란 뜻인데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곳 이런 뜻이죠. 산, mountain Mountain range. range는 산맥이란 뜻입니다. 아, 맥이란 의미인데. range가 범위, 영역 이런 뜻이니까요. 먼 곳에서 산맥을 바라보면 바라봤을 때, 봉우리들은 하늘을 향해 Against는 뭐뭐를 배경으로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볼 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배경이 더 좋은 경우 있죠.
원래는 사람 찍었는데 배경이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배경하고 이 전경이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배경으로 그 봉우리들은 분명하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re seem to be no obstacles to hinder him who would climb to the top. 참고로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인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라보는 주체가 픽스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게이징 하게 되면 이게 분사구문이거든요. 분사구문일 때는 당연히 주저리 주어가 같으니까 피넷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픽스가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치사 인을 넣게 되면 이게 동명사가 돼버려요. 그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니까요. 동명상의 임의상의 주어가 반드시 주저리 주어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동명사일 땐 그래요. 분사일 때는 반드시 같아야 되지만, 그래서 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동명사일 때는 임상이 주어가 주저리 주어 받듯이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맥상 찾아 넣어야 돼요.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일일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일일이 다 채워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해석해 보면 그 소식은 그 사람 놀래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놀랬다. 우리는 몰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네, 우리말 한번 부드럽게 옮겨보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말에서는. 여기서 근데 소식을 듣고 할때 주어를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절로 표현하는 거죠. 들어서 놀랐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스가 그냥 주어로 그냥 오는 거예요. 뉴스가 그를 놀랬겠다 하면은 이게 감정이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절로 표현할 건 하나의 절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어,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사람뿐만 아니라 원인이 올 수도 있고, 물주구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사람이 아닌 주어가 오는 것도 많고요. 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잘안 보이네요. 여기요. 예. To his surprise, she found him in the living room. 예. 그 놀란 그가 놀랐다. 그녀가 시험에서 실패해서 그가 놀랐다. 우리말로 옮기라고 하면 그가 놀랍게도 그녀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기긴 하지만 직역하라 하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어색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오죠, 우리 말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이 to가 결과의 to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to라는 전치사가. 근데 여기서 문맥상 누가 알았는지 알수 있으면 이 시즈 생략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서프라이즈의 주체가 반드시 주어하고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명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해줘도 되지만, 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보고서, 아, 누가 놀았는지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하게 되면, 우리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말에서 주어 일일이 표시하지 않잖아요. 영어도 명사부를 사용하면 일일이 주어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실 듣고 그는 놀랐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만 나와도 충분하죠. 그 영어에서도 이 명사구를 사용하면은 의미상 알수 있는 문맥상 알수 있는 것을 많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결국 게이징의 요거는 인이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동명사고 동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고요. 명사는 의미상의 조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죠. 이런 규칙을 알게 되면 문맥상 알맞은 음상의 주어를 찾게 돼요. 자신 있게. 그 다음에요. 거기서 옵스타클즈가 뭐였지? 장애물이죠. 힘든 가로막는 예. 그런 의미. 예, 그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이런 얘기죠. 정상으로 오르려고 하는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거기서. 예.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대안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란 뜻일까요? 그냥 거기에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에가 아니에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해석해 보실까요? 눈앞에 남자가 있다. 여기서 대여는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없네요. 전혀 없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없는 것 같다라고 할때 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여, seems to be a man. 이렇게 되는 거죠. 대여지 구문에 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정상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를 막을 만한 그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심은 엄밀하게 말해서 보다가 아니에요. 심이라는 동사는 원래 어원이 same에서 나온 거예요. same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 같다예요. She seems to be rich. 이건 분지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He looked rich는 뭐예요? 중요하게 보였다. 이거는 약간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릴까요? 밑에 거는 외관상 부여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고요. 위에 거는 반드시 외관상 부여하거나 뭐 부여한 옷을 걸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유한 것 같았다는 얘기. 평소에 돈쓴 소리 보니까. 뭐, 또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맥에서 쓸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But as you draw near, everything changes. 당신이 가까이 이 드로우가 당기다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의미가 잘안 통하죠. 일단 이거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적자는 뜻이 나와 있어요. 응급된 방향으로 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동사라고 돼 있죠. 다른 사전을 또 보죠. 여기 또안 나와 있네. 자동차 부분에 나와 있네요. 다가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about이라는 이런 전체가 온다고 여기 또 명시되어 있죠. 이게 왜 다가가다가 되는지 그런 설명은 없죠, 여기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전들의 문제가 그 뜻만 나와 있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한계죠. 네, 제가 사전을 만들려고 하면 저렇게 안 만들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왜 저게 이제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가 되냐면은 you draw yourself near the top 이렇게 저는 해석하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정상 근처에 근처로 너 가지. 자신을 끌어당기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draw가 원래는 제기동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yourself는 너 자신이 아니라 너 자신의 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까이니까 접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 접근함에 따라 이런 얘기예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What seemed so simple at a distance grows infinitely complex as we draw nearer. 먼 거리에서 그렇게 단순한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이런 얘기죠. 저 것들이 여러 당신이 가까이 갈수록 저 그로우즈는 몇 장씩 통과할까요? 이형식은 이형식이죠. 인피니티는 부사니까 없애고요. 컴플렉스는 형용사잖아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는 이형식 동사가 되고요. 그러고 이형식 동사 일단 become이 돼요. 무한히 복잡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런 얘기죠. 참고로 여기 타동사 플러스 원셀프는 자동사가 되거든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장, 이 동사는 원래는 제기 동사나 목적어를 취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생략하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전에서는 자동사에다 이거를 분류해서 넣어요.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타동사라고 보는 편이에요.
태동사로 분류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요, 소이야. So does it with the line? 이것도 이제 구문 분석이 좀 필요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것이 인생이다. 무슨 도구인가? 그것이 인생이다요? 그럼 이즈가 와야죠. 위드도 편향 안, 해석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해석, 구문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딱 보고서 잘 해석이 안 된다 하면은, 자기가 해석하는 방향의 거추장스러운 건다 빼버려요. 후, 더즈도 다 빼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냥 이타고 라이프 하니까, 아, 이디즈 라이프. 그것이 인생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포 뒷발로 지잡은 격이고요.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게 왜 이런 문장이 될까요? 일단은, so does it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이신가요? 이시죠. 이시에, 그리고 이시, 이시는 대명사잖아요? 뭔가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지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뭘 가리킬까요? 어떤 암문장 같은데. 앞문장 전체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주어 부분. 멀리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았던 것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뒤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아, 수호구문이라는 걸 떠올려야죠. 기억나세요? 예. 영어에서는 구정보, 신정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정보는 가능한 한 앞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신정보는 가능한 한 뒤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 다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It grows infinitely complex. As you draw nearer with life.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문으로 바꿔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여기서 it 가르쳤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뒤로 가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 부분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때는 뭘 쓴다고 했죠? 대동사를 쓰는데, 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라고 그랬죠. 여기에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때 쓰는 조동사가 뭐였죠? 두였죠, 두. 그래서 더즈가 된 거예요. 그것은, with라는 전치사에는 뭐뭐의 경우에도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생도 그렇다. 그것이 인생이다. 제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아주 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그게. 진짜 소개팔로 예, 시작합니다. 소 뒷발로 지적한 경이죠. 분석을 좀할줄 아셔야 돼요. 여기 왜 더치가 왔는지. 이시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16번이요. every passing day is now improved. 모든 지난 나날 그 건강은 나아졌다. 예. 모든 지나가는 날과 더불어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그의 건강은 개선됐다, 나아졌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이 갈수록 그의 건강은 나아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이요? Ah, he would exclaim to me, "Island life has charms not to be found everywhere." 거기까지만 먼저 해보죠. 익스클레임이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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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또는 뭐, 외치곤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말로 더 나에게 부드러운 외치고 번역이 있나 한번 싶네요. 찾아보죠. 이 경우에. 외치다는 뜻인데, 고함질이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흥분, 감동에서 외치다. 뭐, 그 정도 같네요. 풀이 높여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되겠네요. 네, 해볼까요? 그는 나에게 너무 흥분해서 말했다 예, 그대로.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서 우주는 왜 쓰였을까요? 조종사 나오면은 이게 영국이 뭔지 따지려면 좀 짜증나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그 작업을 소홀히 하면 읽고 나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투입한 시간이 낭비죠, 시간 낭비. 그래서 습관적으로 조종사 나오면 이게 무슨 법인지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왜 쓰였을까요? 이것도 의지일까요? 본인의 의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나에게 표준표 외치려고 했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의지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어라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주어의 의지다. 아까 여기 우여 같은 건 주어 의지였죠. 그리고 과거형이 실제 과거를 나타낸다고요. 과거에 올라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여기는 과거가 아니네요. 시민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현재죠? 올라가고 싶다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주어 의지인데,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은, 그, 바라는 강도가 좀 약화된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좀 이상하고요. 고집도 아니고, 습관 정도로, 뭐뭐 하곤 했었다. 주어의 습관이에요. 이것도 주어라고 앞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화자 용법이 왜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어라는 말을 집어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과거를 표현하네요. 여기처럼 주어와 관련된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과거는 아니에요. 뭐 will 쓸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일보다 좀 약화된 표현할 때 would를 쓰는 거죠. 나에게 소리 높여 감동해서 외치곤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섬세와 섬세는 예. 매력이 있다. 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그 매력이 있다. 발견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부정사는 조동사하고 대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실은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동사 can 같은 거 넣으면 더 자연스럽죠. 이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매력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요. Half the ills of mankind might be shaken off without doctor or medicine, by new residence in t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남자들 중에 절반? 병자들은 아니고요. 이를 쓰는 병자들. 그냥 병이에요, 병. 아, 병. 인간이 아닌 병들 중에 절반? 그래서 이게 좀 어순이 이상하지 않나요? 어순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세요? 바퀴가 절반이라는 명사인가요? 그럼 그래서 그 명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해프드 명사가 더 일지도 명사면 예. 회에 뭔가 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면 이상한가라고 느끼셔야 되는 게 이런 표현을 할 때요. 이 더가 관사잖아요. 예. 관사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이 해피라는 형용사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굳이 그이 어순에 맞게 바꾸려면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잠깐요. 더 해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해프가 만약에 이들을 꾸며준다면 절반의 질병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은 half of the ills. 원래는 이런 식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of가 편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half the ills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게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after에 여기 돼 있죠. although도 원래는 all of the예요. 이거 해볼까요? What all the boys were present at 청소년들 전 모두 예, 소년들 모두는 모든 그 미팅에 참여 참석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l더는 all of the에서 오브가 편했던 거다. 보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해프더도 해프 오브 더예요. 더블더도 마찬가지고. 공교롭게도 다 숫자와 관련돼 있죠. 얼은 숫자 전부란 뜻이고요. 보스는 숫자 전부란 반이란 뜻이고, 아니 두 개죠. 보스는 해프는 2분의 1이고 더블은 2죠. 해퍼먼스 하면 무슨 뜻일까요? 태극 반달 예, 이거를 한 달하고 반에 한달 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브가 편협됐다는 걸 모를 때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인류의 질병의 반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사 비 쉐이큰 오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가? 그렇죠. 오프는 분리라고 그랬죠. 네. 흔들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치료된다는 치료되다. 그 정도 건가? 의미가 되겠죠. 의사나 약이 없어도 치료될 수 있다. 예. 마이선 여기서 무슨 형법일까요? 왜곡이 생각이 안 나. 그거 외우셔야 돼요. 조동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영어에서. 네.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입력이 돼 있어야
그중에 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다시 외우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쓰던 방법인데 학생들 외우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 시간에 외우라고 자꾸 시켜요. 다이어트 말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뭘까요, 그럼? 약간 추측. 약간 추측이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추측화법입니다. 그러니까 may 같은 경우에는 주어 용법이 없어요. 영어 조동사 중에서 주어 용법이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will하고 can요. 그 나머지는 주어 용법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법인지 판단자법인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by야. 당신은 거주? 예. 이 사랑스러운 세계의 일부에서 당신이 단지 거주하는 곳만으로? 이 세계의 이 지역에서 이런 얘기. portion은 part 정도이네요. 지역, 부분.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약이나 의사 없이도 인류의 질병의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나에게 흥분해서 소리 높여 말하곤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예. With all my faults, I have a warm heart. 내 결정을 전부를 가지고 예. 이상한 나는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위더리 수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양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를 갖고 와서도 이렇게 돼 있죠?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And poor as I am, I would rather deny myself the necessities of life than do generous thing. 그거가 예. 뒤에 오게 앞으로 나가는 그렇죠. 애지는 분사 뭘까요? 접속사. 예, 뒤에 주어 동사하고 오고 있죠. 애지가 접함에도 불구하고, 푸어가 원래 I am poor에서 푸어가 뒤에 와야 되죠. 근데 앞으로 뛰쳐나가면은 되게 양보절을 양도 이끌어요. 예 양도가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는데. 네, 양보가 됩니다. 예. 나는 가난하지만 이랬는데. 그다음에요?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죠.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비보다는 A한 게 낫다는 그렇죠. 차라리 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는 여기서 주어의 의지예요. 이제 예. 되니 하기보단 차라리 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관대하지 않은 일을 하기보다 예. 이것도 제가 앞에서 가르쳐 드렸던 문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제가 앞으로 새롭게 가르쳐 드릴 거 많기보다는 새롭게 가르쳐 드릴 문법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그걸로도 거의 90% 이상 해석 안 되는 걸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가르친 걸 제대로 응용해서 써먹을까를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이 그 디나이, 디나이 마이셋, 그 인조이 마이셋 같은 예, 그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이걸 보면은, 이 디나이가 좀 이상하다. 디나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저는 딱 보고, 이 디나이에서 몇 원씩으로 쓰인 거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몇 원씩입니까? 원래 3형식이어야 되는 원래 거 뭐를 3형식이어야 되는 거, 거부하다 3형식도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3형식입니까? 3형식이 아니죠 3형식이 아니잖아요. 3형식이면은 요 마이셀프만 자체로 목적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뒤에 또 명사가 또 왔어요. 그럼 몇 형식일까요, 그럼? 4형식이죠. 명사 명사 왔는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자신과 니세프티즈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4형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나이가 4형식으로 쓰는 거못 봤죠, 지금까지. 그리고 뭐나 자신에게 니세프티즈를 거절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도. 그럼 4형식일 때 무슨 뜻일까 찾아봐야 돼, 이때는. 디나이 보죠. 원래는 부인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 있죠. 이게 남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다. 이거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여기서 좀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여기만 봐가지고 이게 그 문형이 표현이 안돼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문형이 표현돼 있네요.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 이렇게 목적으로.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동화출판을 보죠. 여기서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예문이 안 나와 있네요. Y 보면 볼게요. Y 보면 좀 나와 있나? 여기서도 문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형을 분석할 때는 이 다음이 나요. 지나 해가지고요. 이 문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목적어나 절이다든가 뭐 아닌지 오면은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아이고, 저 여기 있네 여기.
He denied he did nothing. 이게 이제 사형식 동사죠. 그는 그의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연식이에요. 사연식일 땐 그래서 거부하다예요. 나 자신에게 더 니세스티 이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니세스티는 무슨 뜻일까요? 필요성이면은 복수형 ES가 붙을 필요가 있을까요? 추상명사가 복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세스티 지하게 되면 니세스티 하면 이거 추상명사죠. 필요성. 근데 왜 IS를 붙였을까요? 필요한 것들 구체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생에 필요한 것들, 즉 생필품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의미라기보다는 생명, 생활 필수품 이런 뜻이죠. 그럼 나는 나 자신에게 생활 필수품을 차라리 거부하겠다. 다시 말해서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먹을 것 같은 거다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명사가에 복수형 어미가 붙어버리면 더 이상 그 추상명사 아닙니다. 구체명사예요. 이럴 때는 이 복수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상으로. 이걸 놓치면 엉뚱하게 해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말 하고서 실제로 죽을까요? 그건 아니죠. 일종의 그 과장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화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화법을 이용한 과장법. 과장법은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